대한 2부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책은 제가 직접 쓴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19세기 후반하고 20세기 초반에 이제 한국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고 한국의 근대화에 기했던 주요 미국 선고사들 활동을 기록한 책입니다. 아주 제가 쓴책 중에 굉장히 감동적인 책 가운데 한 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리조나 답사기는 새로운 형식으로 쓴 여행기입니다. 일종의 애리조나 문화 답사기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애리조나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애리조나 가보지 않으신 분들은 애리조나 여행을 이렇게 편하게 안 집에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보시면은, 이제 오늘, 예, 이, 2,000명 배정 회의록. 2,000명을 어떻게 나누어 가졌냐. 정확하게는 1 5 0 9명이가 그랬죠. 예, 이 내용이 이제, 이, 중앙지는 간단하게 소개했는데, 의료 관련 신문들은 굉장히 상세하게 다뤘네요. 보시면은, 이, 교육부가 의과대학 2,000명 무슨 뭐 과학적 근거가 있지 않았겠죠. 그냥 정치적으로 본인들이 결정했을 겁니다. 충북도지사처럼 대통령하고 친소관계가 좀 강하고 정치적 영향이 크면은 좀 많이 받았을 것이고 예. 거기에 대한 이제 배정해이록을 폐기한 내용이 이번에 국회에서 문제가 됐네요. 예. 의과대학정은 2,000명을 배정하기 위해서 올해 3월 15일과 18일에 운영한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 배정이 회의 자료를 폐기했다고 밝혀서 논란이 일고 있다. 거기에 배정위원들이 누군지 내용이 뭔지 전혀 밝힐 수 없다는 겁니다. 배정위원은 누군지는 밝혀야 되겠죠. 국회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 의과대학 교육 정검 연석 청문회에서 오스한 교육부 차관은 배정위 회의 진행 과정에 있었던 상세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 회의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폐기했다. 관료들이 다 정한 다음에 그냥 통과 의리를 했을 겁니다. 뭐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대부분 위원회를 거수기로. 통과위로 되게 활용하지 않습니까? 일단 폐기 없다는 겁니다. 배정인은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공공기록물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고 폐기한 것은 회의록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고 회의록을 작성하는 의무가 없어 회의록을 만들지 않았다. 그러나 얼마나 중대한 여러분들 이해관계와 상충되는 분야고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일입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본인들의 보신을 위해서라도 회의록 같은 걸 작성해야 되는 거죠. 그럼 옳지 않은 일을 했기 때문에 숨긴 거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됐는데, 이제 의료 전문 신문들은 더 상시하게 다뤘네요. 교육부가 파괴했다던 의과대학 정원 배정위 회의록이 청문회 말미에 돌련 등장했다. 교육부가 원본을 파괴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는데 참고 자료만 파괴했다고 입장을 번복한 이후에 청문의 막바지에 문서를 공개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말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지하고 여러분들 의료신문하고는 결론이 좀 다른 거죠. 의과대학 학생정은 배정위원회 회의록을 파괴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배정위가 운영되고 기간 중에 한 것으로 안다. 오석한 차간 이야기입니다. 이 회의는 세 차례 열렸고, 대학별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결정했던 회의인데, 처음부터는 회의로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계속 잡아댔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야당 의원들이 추궁을 하니까, 8장 분량의 1차, 3차 보고서 결과 전부 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든 회의록이나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배정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일체 그게 없는 겁니다. 차관의 발언이 오전에는 회의록을 파괴했다. 이렇게 하다가, 오후에는 참고 자료만 배기했다 이렇게 바뀌고, 속기록 확인이 필요하다는 야당위원들 요청에 따라 청문회는 잠시 정해가 되고, 회의 결과를 파시한 것이 아니고 회의에 사용한 참고 자료를 파쇄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말을 정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당신들이 회의 자료를 갖고 이제 그렇게 필요한 부분만 뽑아 가지고 가공을 해서 국회에 주면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논란이 많이 일었던 거죠. 이제 여기에 한 의료신문의 독자 들이 기사를 읽고 남긴 겁니다. 정원 배정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해야 되고, 그리고 위원명이 누군지 명단도 정정하게 밝혀야 되는 거지. 그걸 이제 못 밝히는 건 숨겨야 될게 많다는 거죠. 진정성을 갖고 정당하게 의과대학 정원을 추진한다 하지 않았냐. 근데 국회 청문회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더 나아가서 배정 관련 자료를 이미 폐기했다고 하는 게 이 상식에 맞는 이야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 나라 일 하는 사람들이, 어, 좀 엉망진창인 거죠. 얼마나 여러분들 이 문제가 관심 많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갖고 있습니까? 뭐 아무도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위를 대비하는 것이 정말 없는 거죠. 이제, 보시면은, 이 동아일보 기사에 대해 가지고 몇 분이 남긴 의견이 이겁니다. 이게 민심인 거죠. 저 사람들이 무슨 공무원입니까? 삼류 양아치들만도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국가의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그런 대사고,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어떤 정빙 자료도 여러분 없다고 딱 짜봤던 겁니다. 얼마나 감추고 싶었으면 이렇게 폐기까지 했을까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감추고 싶어서 회의록을 폐기까지 합니까? 보건복지부가 추진한 의과대학 정원 증가 정책이 우수 사례라고 여름 떠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없애버렸습니까? 초등학교 학급회의도 노인정 총회도 회의록이 있는데 대한민국 교육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논의한 회의가 회의력이 없다? 파쇄한 거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나라는 맞습니까? 국민의 건강과 생활의 기초가 되는 중대한 의료정책을 결정하는데 회의력이 하나 없거나 폐기를 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그 외에 중대한 국가정책을 추진한데도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습니까? 세월이 지난데 윗사람은 아랫사람의 책임을 미루고, 아랫사람은 서로 상대방의 책임을 회피하고, 그럼 그외 국가 중대사도 지금 다 이렇게 결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 정권이 얼마나 가려고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국민들은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사고친 사람들도 어디 갔다 걸지 인기응변 말장난의 달인이 돼야겠습니다. 거짓말 장난 그만하고 회의로고 나발이고 없고 폐기도 아니고 대충 눈대중으로 구겨 넣었다고 솔직해지시기 바랍니다. 정치가 코미디라 혈세를 생각하면 천불이 납니다. 허웃숨 나옵니다. 국민들 그만 웃기고 빨리 수습하시기 바랍니다. 한 분께서 내가 스스로 보수라 생각하지만 도저히 이 사람들을 편들어 줄 수가 없네요. 정거인멸이 아니라 아예 회의록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정권이 바뀌고 조리돌림을 당하면 모두 다 실토하게 될 겁니다. 조기용, 박민수, 이주호 등 공무원들은 파면해야 되는 겁니다. 정거인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찾으면 나올 듯 합니다. 없으면 멸실시킨 담당자와 명령한 위선 문책이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사람들이 그 중대한 의과대학 정원 배정에 대한 근거도 없고, 어떻게 여러분들 결정했는가에 대한 어떤 근거도 없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부산에서 여러분들 내과 개원일을 30년째 하시는 김홍식 대산메디칼 내과 원장께서 여러분들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호환무치. 행정기관이 작정 작성된 회의록을 파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행정 근거가 되는 증거가 되는 자료인데 말입니다. 결국 잊지도 않은 회의록이라 파괴할 필요도 파괴할 수도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 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쏘아 올린 의과대학 정원이란 회의록이 존재할 수도 없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교육부 장관이란 자가 이렇게 허무맹란한 발언만 하고 있으니까 이 나라 교육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학생들 두뇌에 따라가지 못하는 교육행정이란 삼류 코미디 같은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노력에 아깝습니다 이 사람들 다음에 다 여러분들 법정에 쓸 겁니다 지금이야 완장을 차고 있으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지만 이여분들 의료사태의 후과가 너무나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그냥 넘어가기가 힘들 겁니다. 예. 이 의료 분야의 주수 선생은 교육부가 의대 정원 증가 배정 심사회의 자료는 배정 심사회의 참석자 전원 합의로 내용을 파기해서 없다고 밝혔습니다. 숨기는 사람이 범인입니다. 근거 없는 의과 대학 정원 정가 결정한 자들에 대한 엄격한 책임지우기와 의과대학 정원 백지야만이 현재 사태결의 유일한 답입니다.